PJ 트랙 하나밖에 없는 친구 45 RPM 진실한 마음 하나로 맘에 놓고 서로를 이해하네 오케이 렛츠고 우리는 오래된 친구 드라마, 영화, 뮤지컬, 작가, 개그맨, 예능 제작자 못하는 걸 찾기 더 어려운 연예계 대표 다재다능 찐친 김진수 장현성 씨 함께합니다. 철파이 스페셜 우리 친구야 이거 언제부터인가 들어드는 우리만의 시간 형제지간보다 더 각별했지 피보다 더 진한 지금은 무엇을 해도 각자 꼬꼬마 아저씨 장현성 씨 저의 개그 선배님 김진수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진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 백주연님이 엄마야 두 분 오랜만이에요. 대체 진수님은 오케이 지내신 거죠? TV에서도 보기 힘들고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자, 개세모 최근에 저는 또 봤고요. 아, 조혜련 씨하고 김진수 씨하고 네. 나온. 네. 뭐 이제 또 책도 낸 얘기는 좀 할 텐데. 네네네. 0298님도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꼬꼬마 아저씨 장현성 씨 늘 응원합니다. 재벌 형사도 잘 봤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제 아침부터 철배 나오셨는데 장항준 감독님은 예전에 송은이 씨랑 나오셨고 아. 장항준 감독님하고 해서 세 분이 연예계에서 찐 절친인 건 이제 모두 아실 것 같은데 세 분이 대학교 연극과 동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몇 년 지기신 거예요? 제가 오래됐어요. 나이 들면 저거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뭐 삽니까? 예. 보통 30년 네. 정도 됐고 했어도 된데 네. 막 오래됐어요. 네. 그래도 아직 열정이 있나 봐. 이렇게 하고 있었어. 진수 형은 눈을 30년 넘은 것 같은데. 넘었지. 넘었죠. 네. 아니 두 분은 서로 보자마자 나 얘랑 절친 되겠다 이렇게 싶으셨나요? 학교 때요? 학교 때는 사실 반도 좀 달랐고 그렇죠. 그리고 네. 스타일도 좀 달랐고 그래서 전혀 안 친해질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왜냐면은 정말 장현성 씨는 누가 봐도 정말 공부 잘하는 네. 얼굴은 룩이 공부룩이 있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약간 시인? 이런 느낌?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긴 롱코트를 입고 그러다가 친해지게 다니고. 된 계기는 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면에 김진수 씨는 그 요즘 말로 이제 핵인싸 였거든요. 이전에 그렇죠. 뭐 데뷔도 일찍 했고 형 89학번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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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유명했을 거예요. 이제 좀 남자답고 의리 있고 뭐 힘도 세고 그치. 여학생들한테는 스타일도 남자답게 잘생겼잖아요. 인기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0216번이 장현성 배우님 우리 철업디는 배우로서 어떤 매력이 있나요? 오. 아 우리 영철 씨. 네. 부모님 전상세를 같이. 영철 씨는 그래. 배우로서 시끄러운 매력이 있죠. 네, 그럼요. 아, 예. 네. 촬영돼서 계속 떠들고 집중도 안 하고. 거기서도 그랬어? 네. 아. 저는 정은영 감독님한테 공식적으로 혼돈났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네. 1986번이 오 김진수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마포의 한 PC방에서 총싸움 게임 하실 때 옆자리에서 같이 게임하던 동생입니다. 오! 그때 연예인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실력은 그닥 뛰어나진 않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라디오 출연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응원합니다. 반갑네요. 네. 아 마포 PC방에서 기억이 나나요? 예, 이때 한참 좀 게임 좋아해갖고 한참 했었어요. 아, 그 학생은 아니지 설마? PC방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갖고 저한테 아저씨 개그맨이죠? 웃겨봐요. 그랬던 학생이 한 명 있어요. 1986번 맞다라며 맞다 안 맞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너 학생이지 공부해봐. 그분은 아니시겠죠 설마? 아 재밌다. 5801번님이 두 분 다 소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장현성 씨는 예능과 드라마 뮤지컬에 김진수 씨는 책도 내고 이번에 책 냈어요. 그렇죠? 네. 너튜브 뮤지컬까지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재벌의 형사 드라마 끝났죠. 네, 최근에 끝났고요. 촬영은 사실은 뭐 끝난 지가 좀 됐습니다. 사전 녹화했으니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뮤지컬 아까 모시기 전에 우리가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디어 에반 한센. 네. 여기 지금 출연하고 계시고 어떤 뮤지컬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지금 뭐 브로드웨이에서는 이미 뭐 3, 4개월 이전부터도 티켓을 구하기가 힘든 네. 굉장히 그 외로운 소년이 이 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굉장히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고단하고 힘겨운 그 그렇죠.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뭐 그런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이미 뭐 한국에서도 이제 2주 가까이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매회 꽉꽉 객석을 채워주셔서 언제까지 하나요? 6월 말까지 합니다. 6월 말까지 네. 하고 충무?
충무 아트센터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김수현님이 꼬꼬무 아저씨 매번 꼬꼬무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연을 연기하듯이 실감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야기꾼으로 활약하시며 가장 과몰입했던 사연이 뭔가요? 그래. 오, 야, 이건 나도 궁금하다. 과몰입이요. 그 매회 다 최선을 다해서 과몰입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회 과몰입이요. 아, 사실은 기억이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암만 해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 관련된 이 사건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그래. 나오면 빠져들죠. 감정을 주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을 수 있는 사건이나 재난들을 이렇게 게으름 때문에 못 막거나 아니면 이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제때 못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 너무 안타깝고 네,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박연희님도 꼬꼬마면 장현석님 몰입도 최고예요 하셨고 1757번님 저 다음 주에 디어 에반 보러 가요. 오. 아이고 이번 뮤지컬 시츠 보고 너무 기대 중입니다. 혹시 영철 씨 시츠 뭔지 아시나요? 시츠 그거잖아요. 뭐 강아지 그러려 그러는 거예요? 시츠가 쇼츠가 있잖아요. 네, 튜브에. 아니 왜냐면 잠깐만 김진수 씨 시츠가 뭐예요? 그 전체 그 음악 리허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그 모든 연주자들하고 네. 이 배우들이 처음으로 같이 맞춰보는 거를 시츠 프로브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그럼 런스루는 뭐예요? 런스루는? 런스루는 그 뭐지? 처음으로 모든 장면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붙여서 네. 연결해서 해보는 연기해보는 것. 시츠. 네. 네. 시츠 프로브. 시츠 프로브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하고 네. 같이 맞춰요. 근데 이분 시츠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뮤지컬 그러니까 굉장히 뮤지컬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쵸, 이 보통 이렇게 짧게 많이 보신 분이죠. 네. 우리 보통 시츠하다 시츠하자 뭐 이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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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츠 오늘 배웠네요. 나는 약간 쇼츠처럼 약간 뮤지컬 약간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영철 씨 당황하는 거 처음 네.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랬어요. 화제를 전환했어. 우리 네. 최승님이 우리 네. 엄마 김쌤. 나 사실 어린 시절부터 김쌤이 이상형이었잖아. 오랜만에 경석가 경석 어머니 한번 감미롭게 해주세요. 아 일단 오랜만에 아 김쌤 아니 이거는 사실 그 뭐 유행어도 아닌데 그냥 네, 네. 그죠 옛날에 우리 엄마에서 제가 조일현 씨가 이제 경석이의 어머니로 나와서 항상 이제 그 바버리 코트를 흔들면서 김쌤 경석 어머니 김쌤 경석 어머니 김쌤 경석 어머니 그나저나 중요한 거 이거 저도 개새물을 봤거든요 김효진 씨 제보로 네. 조혜련 씨와 찐키스를 했다는데 어? 여기서 해명을 한번 하세요. 아니 그게 조혜련 씨랑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마지막 회였어요. 마지막 네. 회. 마지막 회인데 그냥 그 대본에는 그냥 둘이 뭐 이렇게 입맞춤 하는 데서 점점점 이렇게 끝났어요. 대본은. 근데 그래서 입맞춤으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뭐가 쑥 무엇이 예고도 없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게. 오갔다? 네, 네. 아니, 오가진 않았고 일방적으로 무엇이 왔어요. 네. 그분은 서로 네. 왔다 갔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를 안 다물었는데 그 무엇인가가 올 때 그걸 막아내려고 힘쓰면 막을 수가 없었잖아. 자칫하면 옆에서 보면 오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악 다문 거를 뚫고 대단하시잖아요. 제가 순간 와 이걸 자를까 이런 생각까지. 아니 사실 김진수 씨가 오늘 나오셨지만 네. 사실 전설인 게 아까 허리케인 블루도 있죠 우리 이윤석 선배님 했던 거 딱 우리 네. 엄마 그리고 안대를 벗어주세요 게릴라 콘서트까지 네. 자 이제는 이제 개그를 넘어서 제작자 그리고 배우 드라마 뮤지컬 최근에 이제 드디어 책을 내셨습니다 네. 지금 네. 제가 태세 전환 사실 김 선배님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 사실 다 읽고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헤드윈하고 이제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남에게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다 등등등 그래. 이제 챕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시안 님하고 같이 쓴 거죠? 네,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시안 씨하고 공동으로 같이 쓴 건데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너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빨간 토끼라는 너튜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아주 이제 뭐 성공을 지향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볼 때 뭐 와 성공하셨다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소재 삼아서 12개 챕터로 나눠서 12개 챕터. 누가 더 네. 많이 썼나요? 한 6대 4 정도? 누가 6이죠?
그거는 왜냐면 아까 장현성 형님이 읽었더라고요. 네네네네. 읽었는데 누가 오히려 챕터가 구별 안 될 정도로 어떤 거를 진순이가 쓴 것 같더라고. 네네. 어떠셨어요? 책 읽어보니까. 저는 사실은 진수 씨가 이 책을 쓰는 과정을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찐친. 네, 작년에 그 마마미아라는 뮤지컬을 저희가 같이 했는데 네. 지방 공연, 그러니까 서울 지방 공연 다 합치면 거의 한 1년 정도 스케줄이었거든요. 지방 공연 가면 암만 해도 조금 이렇게 조금 놀고도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숙소에서 항상 틈틈이 책을 쓰고 네. 있어요. 놀랍게도 저 손으로 저 때려잡게 생긴 저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서 책을 네. 쓰더라고요. 야. 현성이는 제가 반성문 쟤는 줄 알았대요. 와이프한테 뭘 쟤 또 와이프한테 뭘 잘못해서 반성문을 쓰나. 아 그럼 네. 이제 뮤지컬 영웅이 캐스팅 되셨죠. 네네. 어떤 네네. 역할이에요? 아 우덕순이라고요. 어허. 우덕순 역할인데 그 안중근 의사와 함께 그 거사를 또 이제 같이 행하는 그 동지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연습 들어갔어요 아니면 언제 시작해요? 연습은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이 첫 연습이에요. 오늘 첫 연습. 그 우덕순이라는 캐릭터가 혹시 그 만둣집 아저씨 아닌가요? 만둣집 아저씨는 왕웨이라고 있고 그 저는 이제 안중근에서 이렇게 거사를 치르는. 아, 왠지 그래요. 저는 진수 씨 외모를 봐서 만둣집이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만두집에 어울리긴 오늘 왕의 그렇죠. 어울리긴 하는데 아, 그 역할도 너무 멋있죠. 네. 저는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제 거사를 치르실 때 저는 최가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데 네. 오늘 첫 연습 잘하시고 또 시츠도 잘하시고요. 아 시츠는 네. 아직 멀었죠. 네. 오늘은 이행시를 준비한 말 해봤어요 두 분이. 이행시요? 절친 오늘 약간 친구 특집이니까 친구 이행시를 받아볼까 하는데 일단 먼저 두 분의 친구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개그맨 선배님 김준수 씨 먼저 네. 친 친구 중에 가장 고마운 친구는 구례까지 와주었던 장현성이다. 아, 전국으로 갔다. 너무 좋다. 우리 장현성 씨도 친. 친구 뭐 오래 만날 필요 있습니까? 구. 90까지 만나면 되죠. 아, 이렇게 좋습니다. 90까지. 네. 자 그렇다면 구례까지 와주셨군요. 아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철가루들의 신박하고 재미있는 친구 이행시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 이중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고요. 장원으로 뽑힌 분께는 유산균 세트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사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례까지 와주신 장현성 씨 김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라인 전부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찐친이야 완전 찐친이야 인생의 동반자 찐친이라 정말 부러운 두 분 김진수 장현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내드린 친구 이행시 주제 드렸잖아요. 작가를 보낸 이행시 한번 쭉쭉 볼게요. 네. 장모혜님 겁니다. 제가 네. 띄워드릴게요. 친 친하냐 구 구박하지 마라. 네. 이런 제 수준으로 출발합니다. 네. 자 이제 장현성 씨 갈까요. 9616번님 친 친절하신 장현성 배우님과 구 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까 구례까지 왔다면서요. 아 저희 이제 3년 전에 이제 아버님 상을 당했는데 구례가 사실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이제 장현성 씨가 그리고 그때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네. 했고 그랬는데 촬영 중에 굉장히 바빴는데도 구례까지 내려와서 같이 문상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가서 저한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그렇군요. 너무 고마운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하나님 친 친구 중에 진짜 친구는 구 구운 고기 쌈 싸주는 친구다. 와
진짜 친구를 안 싸주지 않나요? 그러게 뭐 진짜 친구끼리. 친구는 안 싸주죠. 아, 진짜 친구를 안 싸주죠. 네가 싸먹으라 이런 거야 하는데. 자 우리 이종욱님이 친 친자 확인 구 구질 구질 이거 약간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 느낌인데 야, 나 이행시 확인. 중에 거의 최고 아니에요? 아, 보통 아,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아, 진짜 확인으로 아 이종욱 씨 아주 나이스 아, 강력한 장원 후보 되셨고요 유효진님이 친 친한 누나 구 구준엽 뭐야 이건 뭐야 아무거나 갖다 찍어 붙이지 친한 누나 구준엽 친자 확인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다 붙이고 네. 있어요 1260번님 친 친애하는 김지수님 구 구성진 목소리를 들으러 영웅 보러 갈게요 영웅,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왕이 만두집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우덕순 역할입니다 우덕순 역할 네. 네. 자 이거 약간 연기톤을 한번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장현석 씨가 박현경입니다 친 친거야? 지금 쳤어? 구 구래 쳤다 어쩔래 네. 조금 그죠 고퀄의 연기에 대비해서는 뭐 이렇게 조금 약한 자 그러면 네. 다시 보세요 자 아까 박형경 이거 뭐 치고 이런 거는 제 쪽이니까 그쵸 친 친 거야? 지금 쳤어? 구 구래 쳤다 어쩔래 오 다른 연기톤 네, 네. 자 이만형님은 친 친구야 구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사투리가 안 되시네요 네, 경상사투리가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거제도 사람인데 아 거제도예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이거는 노래 버전인데 괜찮을까요 박태준입니다 친 이거 잘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네. 친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구 그랬어 난 아 이거구나 네. 거미와 제시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아, 네. 아 좋아요 전혜정님 갑니다 친 친구하면 안재욱의 친구지 구 구구절절하게 한 소절 불러주세요 기억나요 안재욱의 친구 세상이 날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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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친구 그러죠? 이 중에 장원 한 분을 뽑아주신다면요. 아, 이건 뭐 무조건 네. 이분이죠. 아니 네. 그거 이종욱 씨 진짜 이... 확인 구질구질. 야, 아, 너무 셌어요. 너무. 요거 없었으면 구라썬난난난 갈 뻔했는데. 아, 그래 그게 야 그게 2등이다. 그러니까 아, 좀 아쉬웠어요 혜정 씨야. 종욱 씨께는요. 자 유산균 세트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자 모두 또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주시고요. 최지은님이 두 분 네. 요즘 하는 혹시 밸런스 게임 해보셨나요? 절친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일단 밸런스 게임 해봤죠. 뭐 뽑는 거죠. 네네. 아. 둘 중에 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렇다면 어. 평생 죽을 때까지 김희애 씨 성대모사만 하기 대 이영자 씨 성대모사만 하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이영자 씨 하기로 했어요. 아, 어? 왜냐면 희애 누나를 계속 하니까 처지더라고요. 들어와. 앉아봐. 계속 이걸 하려고 해서 영자 누나가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예요 막. 네네네. 지금 우리는 양자 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짧게 몇 개 갑니다. 더 싫은 상황입니다. 더 싫은 네. 상황. 내가 친구 구석구석 씻겨주기. 아이씨 형 아이씨 나왔어. 용 넓게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친구에게 구석구석 씻김 당하기. 아, 자 씻겨주기 대 씻김 당하기. 하나 둘 셋. 씻김 당하기. 둘 다 씻김 당하기. 네. 오, 두 번째 단둘이 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계획대로 지켜야 하는 계획파 대 물 흐르는 대로 다니는 무계획파. 하나 둘 셋. 무계획파. 오, 나 이거 나뉘었어. 네. 세 번째 친구가 선물해준 복권이 1등 당첨됐다면 선물해준 친구에게 알린다 네 숨긴다 하나 둘 셋 알린다. 알린다 오 알린다로 나왔어요. 네. 자 일단 먼저 더 싫은 상황이 아이 이건 말도 안 돼. 아,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장윤석 씨 처음에 내가 친구 구속을 시켜주기 아이씨 그러니까 원래 진짜 욕 안 하는 친구인데 오 아이씨 네.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 더 싫다고요. 그러니까 씻김 당하는 게 더 싫다고요. 아 맞다. 아. 더 싫은 상황이었죠. 씻겨주는 게 낫. 둘 중에라면은 어, 차라리 네. 차라리 씻겨주는 게 낫겠어요. 내 친구가 많이 아프다 생각하고 씻겨주는 게 낫지. 네. 그래서 그래. 아, 나도 그 병원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 씻겨주면서는 좀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유 더러워라 하면서. 에게 뭐 이런. 네. 씻김 당하기는 아이씨.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서로 막 씻겨준 적은 있어요? 아 왜요? 뭐야? 목욕 같이 간 적은 있어요? 너무 정색했다. 목욕
쪽은 샤워는 해봤나? 아, 우리 뭐 지방공연 다니면서 같이 보내봤으니까. 근데 등 밀어주고 이 정도까지는. 아예 하지 마. 그 정도는 에이, 진짜 찐친이니까. 자, 근데 단둘이 여행 간다며 아까 네. 이제 이거는 아까 나뉘었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반대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마 무계획파고 현성 씨가 계획파일 거다 생각하시는데 반대예요. 맞아요. 장현성 씨는 정말 그냥 훌쩍 떠나는 걸 좋아하고 아, 오히려 네, 저는 약간 좀 계획을 좀 많이 세워서 가는 편이고. 그럼 우리 MBTI를 봤을 때 김준수 씨는 J. 네. 오, J이시고 네. 파워 J? 네, 네. 완전 딱딱 약간 아, 완전 파워 J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책 쓰고 딱 하는 거 보니까 계획성은 좀 있는. 현성 씨는 오히려 P. 즉흥적. 이제 뭐 뭔지 잘 모르지만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아싸 1대 1 나가 실수 몰랐던 거랑 1대 1. INFJ래요. INFJ. 아, 오, 그 계획 속도 있는데. 여행에 있어서는 근데 여행은 저는 그냥 그 즉흥적으로 떠나는 거죠. 훌쩍 떠나고 네. 이렇게 네. 그냥 막 계획해가 아침 조식 먹고 저 안 먹어도 되고 뭐 이것저것 그냥 조식은 꼭 먹어야 돼요. 장현성 씨가 유일하게 지키는 게 식사 시간이에요. 네. 아, 나는 네. 약간 티들 여행하면 아, 먹고 조식 먹으려는데 아, 조식은 반드시 네. 드셔야 돼요. 아침은 꼭 먹습니다. 네. 근데 뭘 먹는지 가리진 않아. 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식사 시간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근데 두 분 여행을 같이 간 적은 있어요? 여행 지방 공연 말고는. 저희 이제 그 예전에 장항준 감독이랑 그렇죠. 같이 유튜브 네. 할 때 그때 같이 김장장 TV 네네 이제 막을 일단 내렸죠. 네네네네. 다시 또 시작하나요 시즌 2?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언젠가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네 뭐 다들 서로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네, 나중에 한번 더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여행할 때는 어떠셨어요? 여행할 스타일이 좀 맞나요? 아까 워낙 뭐 무계획에다가 계획이면. 근데 뭐 서로 이렇게 뭘 강요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않으니까. 아니어서 뭐 뭘 해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싸울 나이가 아니죠. 저희보다 더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장항준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피할 거야. 진짜 심지어 저희가 그때 이제 1박 2일이었나? 거기 그랬어요. 무슨 여행을 갔는데 장항준 감독이 하루 더 있고 싶다고 그랬고 저희가 2박 3일 있었던 적도 있어요. 장항준 씨 성격 좋고 네. 막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말 안 듣고 성격 되게 철없고 성격 되게 좋고 성격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자, 아까 이제 친구가 선물해 준 복권 1등이 당첨된다면 선물해 준 친구에게 알린다. 이건 아까 둘 다 네. 알린다라고 했나요? 네. 야, 알린다. 네. 보통 숨긴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김진수 씨 정도 친구면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표정 봐도 읽을 수 있겠죠. 네. 나는 그 번호 외우고 있지. 그치, 선물해 준 번호. 네. 그럼 만약에 10억이 당첨됐어요. 네. 그러면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5억 5천 원? 5천 원 복권을 선물해 줬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뭐 5억 5천 원. 그치, 5억 5천 원. 네, 반 정도? 됐죠? 반 정도. 4억 9,900.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그치. 그치. 맞춰본 수고비가 있는데. 여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네. 방송용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려고 그랬네. 한 3억만 줘야겠다. 그치, 그치. 자, 그렇다면 또 8시 41분 22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친구 사이 알려주세요. 자, 절친 두 분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고민과 궁금한 점을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어요. 뭐가 되게 많네요. 그런 거 많죠. 그래서 그래서 난 자, 먼저 써니님이 최근에 20년 된 친구와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생일 때 내가 더 비싼 선물을 했다느니 금액 차이가 크다느니 등 선물 금액 관련된 걸로 서로 싸우다가 이번에 빵 터져서 싸운 건데 어떻게 화해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막 복권 얘기할 때도 두 분 4억 9천이다 5억 5천이 했는데 실제 이렇게 생일 때 생일 때 두 분 사이 선물 챙겨주는 편? 얘기는 안 하고 없어요. 예, 무슨 뭐 때보다 그냥 뭐 그냥 좋은 거 있으면은 야 이거 뭐 그치. 받아 이렇게 하고 보내주고 뭐 이런 괜찮더라 뭐 이런 두 분 대판 싸운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원준 씨랑도 없어요. 없어요. 언쟁 정도 논쟁? 아니 이제 뭘 그 피곤하게 뭐 서로 이제는 그런 걸 알 나이가 됐죠.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장혜선이 3부 때 비해서 4부 때 점점 약간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톤이 뭐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아까 굴에 내려갈 때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일단 이야기부터 저는 조금 20년 된 친구와 이런 걸로 대판 싸웠다. 이거 뭐 이거 뭐 화를 합니까? 그냥 헤어지세요. 귀찮네. 귀찮아 귀찮아. 아니 그러니까 이 굳이 굳이 화해를 하고 싶으시다는 건 이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런 걸로 시간 보내시는 것보다는 그냥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뭐 시간 아깝게 싸울 필요 있겠냐. 뭐 그냥 그 정도 얘기하면 바로 풀리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이게 속상하신 거야. 자기도 이제 그 20년 된 친구인데 이런 거 싸운 거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친구 사이가 오래되면요 진짜 애인 같아져서 사실 많이 삐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니까요. 가서 또 이제 그렇지. 얘기하면은 20년 된 친구인데 당연히 아니, 받아주시지. 약간 금액 가지고 약간 살짝 이거 있긴 있거든요. 기분 나쁠 순 있지. 기분 나쁠 순 있지만 네, 내가 주는 즐거움을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지. 네, 받는 즐거움보다 5대5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럼요. 그러면. 아까 그 아까 오늘 4억 9천하고 5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5대 4.5. 그렇지.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아, 줄 때 행복이 양보, 얼마나 좋은데. 맞아, 양보 좀 하시고. 그럼요. 자연스럽게 푸시고. 우리 로모님이 두 분 서로를 오래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이 부분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내가 이 친구보다 이거 낫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장현성 씨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량. 그거밖에 없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 네. 주량은 소주 뭐, 따지면 몇 병? 저는 글쎄요. 뭐 술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한 세 병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네. 요거 세고. 네. 아니면 이제 현성 씨는 내가 그래도 진수보다 이게 낫지. 글쎄요. 제가 진수보다 나은 거? 연기? 없는 것 같아요. 야, 적극적으로 그래. 임해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방송에? 귀찮니? 아니, 진짜 야, 자신이, 귀찮으면 나가 둘이 할게 영철이가. 자신 있게 나은 게 있을까? 아유, 그래요. 반대로 그러면 모르겠네. 진수 형에게 부러운 거는요? 김진수 이런 거 부러워. 힘. 힘, 주량 오늘 캐릭터 이 나이쯤 되면 명확하게 힘이 그렇게 부럽죠. 예. 웃음소리 보세요. 그렇죠. 저 친구는 소리. 지금도 취미로 이종격 투기하는 친구예요. 예. 아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셔야 돼요 지금. 웃는 소리라. 아 정말 진짜 파워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그렇게 찾을 게 없디. 아니 얼마나 중요해. 9019님이 장현성 배우님 작년 가을에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서 봤습니다. 아. 드라이브 거리 짱짱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남자는 비거리죠. 야. 아, 이 굉장히 9016님 야. 굉장히 귀한 구경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평생 골프장을 세 번인가 갔거든요. 그 중에 한번 보셨군요. 네. 용인이었으면 이 배우 김윤석 씨하고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왜 김윤석 씨를 안 보시고 저를 보셨을까요? 아니 이거 보였겠죠, 그래서. 네네. 어쨌든 아 골 비거리가 또 있군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잘 못 치고요. 그냥 이렇게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골프 치는 장면들이 제가 또 그런 캐릭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레슨을 좀 받았는데 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배우들이 이제 골프들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한 세 번 나가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을 보셨군요. 또 이거 사골로우님이 장현성 배우님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서 본 적 있어요. 어? 장현성 배우님이 저희 앞 팀이었는데 파3에서 대기하면서 치는 걸 봤는데 핀 바로 옆에 붙이시는 거 보고 다들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맞나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나가본 적은 없는데 살면서 세 번 갔던 골프장 그냥 그 골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야 와, 다들 어렵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데 저는 또 돼요. 근데 반면에 또 그렇게 재밌는지도 모르겠어. 캐릭터 홈 올려놓으면 본인이 흥을 떨어뜨려. 네, 저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네. 캐릭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자체 흥분 자체 와우. 네. 자 이쯤에서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이번엔 김진수님 신청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네. 어떤 곡이죠? 네, 그 김범수 씨의 이번에 나온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 꿈일까라는 노래입니다. 오, 꿈일까. 네. 이유는요? 아, 저희 와이프가 가사를 썼습니다.
양재선 작사. 네. 작곡은요? 아, 작곡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 듣는 동안 김진수 장현석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와, 찐 리얼 캐릭터들이다. 추억 1077 짧으면 좀 10원 기부자 100원 고일량 모르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어느새 다시 밤이 오고 한 조각 달빛이 날 건드려 지난 밤 잠이 들었던가. 김영철의 4 FM 4부는 경남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고요. 윤유진님이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집중해서 듣게 되다니 이 노래 작사가는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에 남겠네요. 김범수 꿈일까 양재선 작사가. 네. 그렇죠. 네. 아, 제가 여기 나와서 노래를 하나 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왕이면 네 노래 하나 틀게. 너 뭐가 좋아? 그랬더니 양재선 씨가 꿈일까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김범수잖아. 이 한마디로. 그렇죠. 네. 네, 딱 끝내줬어요. 김범수 듣고 있나? 김범수 씨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왜요? 네, 김범수 씨랑 노래 대결하고 싶어가지고. 나와야지. 김범수 씨 나와야지. 아니, 어떤 청취자가 장난으로 김나박이의 김범수 대신 김영철이라고 말도 안 되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범수 오면 사과하려고요. 이 영래님이 역시 아내 카드 쓰던 남편분이시라 부인 주머니 챙겨두시네요. 크크크. 네, 많이 챙겨야죠. 네. 네. 어, 그러면 김소희님이 진수님 아내분이 네. 쓴 가사 중에 가장 최는 최애 가사는 뭐예요? 저기 그 노을에 전부 넣었다라는 노래 가사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많죠. 보보의 늦은 후에 가사도. 보보 늦은 후에 양재선 작사님이시군요. 네. 네. 얼마나 한참을 서성였는지 그래 그. 네, 노래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 임영란님 문자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장현성님 지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 끈 탓인가요? 그 흥끌어 올려 하셨는데 이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 네. 흥끌어 올려 할 때도. 아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김영철 씨 라디오 이 시간에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영철 씨의 리듬이나 이 에너지에 맞춰져서 그렇지 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BJ가 너무 사실은, 오버해서 그렇지. 사실은 장현석 씨가 앞에 에너지 많이 써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3부 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그런 것뿐이에요. 그렇죠. 조절을 네. 못했어. 네. 오선수님이 현석님 이런 캐릭터였어요. 기력 없어 보이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빵빵 터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약올라는 캐릭터잖아요. 아, 맞아. 막 힘 다 있는데 그냥 툭툭. 그래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툭툭 터지는 거. 골프가 쉬워. 난 골프가 재미가 없어. 강선아님이 장현성님 큰아드님을 자원봉사활동 때문에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훈남이고 차분하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저희 딸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아직 저희 딸 4살인데 좀 기다려줄 수 있을지. 저런요. 저런. 저런요. 강선아씨 저희 저 큰애가 얼마 전에 군대 갔어요. 저 그 이후에 저희 아이가 이제 2003년생인데 그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 되는 것도 확실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여지를 주거나 그런 게 없네요. 예. 아니 황은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도 시간은 부족하다. 오늘의 명언이네요. 아 이거 언제 누가 했었죠? 아까 장현성 씨가 네네 텐션 떨어뜨리면서 축 가라앉아서 해갖고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네. 영철 씨는 나는 놓쳤다. 넌 놓쳤어. 시치랑 오늘 배운 게 많았어요. 최영수님이 두 분 입담에 많이 웃었어요. 시간 순삭됐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번 진짜 장흥준 씨하고 한번 쓰리 우리 김장장님. 다음에는 오후 4시쯤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네. 다음으로 녹음으로 함께 합시다. 그럼요. 큰 인사 네. 함께 해야실까요? 오늘 네. 하루 오픈업. 지치체는 치얼업. 영철이랑 현성이와 진수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